감사요. 내 맘속에 기도가 즐거워요. 내 맘속에 감사가 넘쳐흘러요. 그리스도의 여정 하나님 선물. 언약의 여정 걸어 나갈 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언약의 여정 걸어 나갈 때 날마다 새 힘 주세요. 내 맘속에 기쁨이 샘솟아요. 내 맘속에 기도가 즐거워요. 내 맘속에 감사가 넘쳐흘러요. 그리스도의 여정 하나님 선물. 언약의 여정 걸어 나갈 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언약의 여정 걸어 나갈 때 날마다 새 힘 주세요. 내 맘속에 기쁨이 샘솟아요. 내 맘속에 기도가 즐거워요. 맘속에 감사가 넘쳐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나요? 내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들어 몇 시간 동 살펴봅니다.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마음과 생각을 그 눈을 살며 시간 동 살펴봅니다. 미움 걱정 질투는 삭제, 말씀 응답 감사는 저장. 나를 속이는 어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많아야 될까요? 음식물이 많은 것은 인분 제조기래요. 인분 분쇄기, 인분 제조기. 그러면 누구하고 똑같을까? 돼지.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덕자, 덕배. 그런데 걔네들은 먹는 거 정말 좋아해. 그리고 예배 안 드려. 지금 이 시간에 찬양 안 하고 말씀 저장 안 하면 우린 누구와 똑같을까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서밋 기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민호 최고. 서밋 기도 찬양합니다. 민호야. 우리 1월 23일 넷째 주 예배를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귀중하고 소중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아이들이 영적 서밋의 정상에 설 수 있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겁니다. 친구들, 성경책 제일 앞 표지를 펴볼까요? 자, 사도신경입니다.
자,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준비된 친구 손 들어 볼까요? 자, 됐고, 집에 있는 친구들도 집에서 주무로 예배 드린 친구네. 잘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눈 감으면 안 되겠다, 그죠? 사도신경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56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릴 거예요. 자, 563장입니다. 예. 자, 친구들 준비됐나요? 예, 563장이에요. 그러면 반주에 맞춰서 크게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순서 우리 송혜란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우선 기도는
내가 연약할수록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며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 장자의 축복으로 2, 3, 7, 1만 성도 회복할 그 땅 24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후대 24, 치유 24, 2, 3, 7 성교 24로 인도받게 하시며 하나님 2, 3, 7을 향한 마음으로 2, 3, 7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늘 날마다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시공간의 축복을 허락하사 시공간의 초월과 능력 가지고 237의 빛을 비추는 렘넌트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한 사람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복음이 희미하고 연약한 부모님에게도 하나님 증인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가는 현장마다 학교 현장과 학원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실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이 항상 날마다 역사하셔서 우리에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이 빛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렘넌트들 학업과 가정과 현장 속에 전무후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과 우리 장로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어려움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와 업과 또 자신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3시대의 3캠프로 인하여서 하나님 3세레머니로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예배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말씀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성가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할렐루야. 자, 예, 참, 예.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친구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네, 지금 찾은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순서대로 차례로 읽도록 해볼 거예요. 아, 예, 임마누엘반. 아, 네, 다 찾았어요. 에스더도 찾았고. 아, 네. 자, 그러면 준비됐네, 그죠? 자, 큰 소리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선생님이 먼저 읽을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거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다 함께 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가 되고 싶어요 나의 모든 걸 주께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서밋으로 만드는 영적 서밋이라는 전도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예쁜 두서 멋진 두는 꼭 감으세요, 한나. 민호, 정신 차려, 최민호.
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이삼칠 나라를 살리고 정복할 영적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이삼칠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날 수 있는 예물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존사님은 이번 지난주에 나는 다섯 번 봤다 하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나는 존사님 다섯 번 봤어요 하는 친구. 맞아. 존사님도 우리 엠넌트들을 윤세민 다섯 번 안 봤잖아. 자, 이렇게 줌을 통해서 매일매일 보니까 주일에 만나는데 너무 또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엠넌트들 또 이번 주에도 우리 도전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맞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이번 주 말씀 암송 먼저 한번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는 성경책에서 찾으려면 무슨 글자를 찾아야 되지? 출, 맞아요.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음이니라. 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 능력을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일 거야. 내 능력을 너를 통해서 이삼칠 나라에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삼칠 나라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렘넌트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이삼칠 나라 살릴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이삼칠 나라를 살리고 정복할 영적 서밋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모세가 태어난 시기에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좋은 시대 아니었어. 민호야. 좋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말씀 읽었잖아. 어떤 시대였어? 뭐라고요? 엄청 어렵고 힘들고 험난한 시대였어요. 아기를 낳았을 때 남자 아기였다면 다 죽임을 당했어야 될 시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얘기해 줄게요. 맞아. 힘이 있어서. 맞아. 왜 그러냐 하면 애굽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요셉의 시대에 귀한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왔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세워지니까 저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기? 저 사람들이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혹시나 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장악해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왕이 앞으로 태어나는 히브리 민족의 아기들을 다 죽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남자와 언약의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첫째 아기를 낳고 둘째 아기를 낳고 셋째 아기를 낳았을 때 이러한 시대가 되었단 말이야. 근데 셋째 아기를 낳았는데 딸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남자였단 말이야.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병원이 없었죠. 그래서 집에서 아기를 낳았어. 그때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산부인과, 지금 말하면 의사 선생님이 산파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산파 할머니가 와서 아기를 이렇게 낳는 걸 도와주고 받았는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아기를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안 죽였어요.
그래서 살려주고 도와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도대체 법으로 정했는데 남자아기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점점점 또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놓고 바로왕이 물었어. 아니 도대체 내가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뭐를 했냐 하니까 이 산파들이 아 히브리 민족들은 우리 민족들과는 다르게 여자들이 엄청 힘이 세고 강해서 이렇게 힘이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기 전에 이미 얘기를 다 나와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지혜를 주셨었어. 자, 그래서 이제 아기를 놓고 이 모세 엄마가 집에서 아기를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아기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집에서 키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갈대아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어나지 않도록 아기를 이제 거기에 넣고 나일강에 띄워보냈어요. 그리고 모세의 누나가 그 나일강 줄기를 따라서 갔죠.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지. 그때 나일강에 모욕하러 누가 나왔을까? 민호야. 바로 공주가 나왔어요. 근데 이 공주는 아기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 흘러오는 바구니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야. 그리고 피부가 까무잡잡한 히브리 민족인 거야.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유모가 필요한데 그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요게벳 누이를 보내셔서 이 모세의 엄마가 왕궁에 들어와서 안전한 곳에서 자기 아들 모세를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언제 이 바로왕의 공주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 유모를 언제 자를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모세를 키웠어. 어떻게 키웠을까? 뭐라고 얘기해줬을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줬을까?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야.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대대로 계승하고 증거해야 돼. 라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전달하고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되고 채질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자라난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어. 40년 동안 살면서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살게 하셨냐 하면 이 왕궁에서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공부를 시켰어요. 지도자로서 기준과 표준들을 잘 왕궁에서 배울 수 있도록 했어. 어제 기도처 확인했어요? 어제 기도처 말씀 나왔죠, 모세.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한 사건을 일으켜서 이 모세를 살인자가 되게 하셨어. 그리고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가게 하셨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게 하셨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양치기 하면서 뭐 했을까?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서밋이 되어질 수 있는 이제 세상의 서밋을 40년 동안 배웠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힘을 기르도록 40년 동안 영적인 서밋이 되어질 수 있는 훈련들을 배웠었어. 하게 되었어요. 자,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창세기 2장 창세기는 적을 때 이렇게 창이라는 글자만 적으면 돼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말씀을 찾아보세요. 2장 펼쳐놓으세요. 오늘 2장, 3장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와 열심히 잘 찾고 있네요. 창세기 2장 큰 숫자 2, 작은 숫자 17 찾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글자가 무슨 글자가 나오죠? 선 맞아 우리 하준이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맨 처음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주신 언약이 이거 하나뿐이었어.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 하셨어요. 그 언약이 뭐였어요? 선악과 따먹으라,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라는 언약이었어. 근데 이 언약을 어떻게 했을까요? 놓쳤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없이 태어나요. 언약을 놓친 상태에서 태어나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때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렸어.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도록 어떻게 했을까? 어떤 방법을 썼을까? 맞아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거짓말로 속였어요. 창세기 3장 5절. 우리 유주 찾았어? 성경책 잘 보고 있네 우리 유주.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사단이 이렇게 거짓말했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했어요.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이렇게 거짓말했어.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과 생각에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왜 하나님을 믿어? 네 안에 또 다른 네 자신이 있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신이야. 라고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줘요. 우리 렘넌트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통해서, 만화를 통해서 사단은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 자신이 신이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6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벗었는지 입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눈이 밝아져서 내 영혼이 어떤지는 관심 없고 눈이 밝아져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 하나님 만드신 영혼, 그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가방을 하고 있는지, 무슨 예쁜 머리띠를 하고 있는지, 무슨 예쁜 신발을 신고 왔는지 이런 거에만 관심 있는 거야. 하나님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육신적인 것에만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육신적인 것에 눈이 밝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너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 아주 큰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물어봤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사람이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된 거예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어. 그리고 1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 제가 벗은 게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무서워서 숨었어요 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봤어. 아담아 네가 어떻게 그걸 따먹고 네가 부끄러운 걸 어떤 부끄럽다라는 이 감정과 두렵다라는 이 생각이 어떻게 들어왔어? 라고 하나님 물었거든요. 뭐라고 했지? 11절에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가 너에게 네가 벗었다고 이렇게 알려줬냐라고 물었을 때 12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또 하와에게 물었어. 하와야 네가 왜 그랬어? 라고 물으니까 하와가 뭐라고 했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안 하는 남 탓을 해요. 남 탓. 이런 거. 강희준이 엄마한테 혼났어. 강희준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강희준이 아 채아 때문에 이렇게 영광이 엄마한테 혼났는데 영광이가 동생 때문에요. 이렇게 안 하죠 영광이는? 렘넌트는 이렇게 탓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고 다른 사람 탓을 해요. 그리고 16절에 또 이때부터 여자가 임신해서 임신하는 고통을 안게 되었어요. 고통.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전혀 있지 않았던 문제인데 이제는 육신이 밝아지니까 고통이 시작됐어. 그리고 수고한다 했어요. 자식을 낳는 수고로움이 더해졌다 했어요. 그리고 17절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언약 하나 놓쳤을 뿐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언약 하나 놓쳤을 뿐인데 두려워지고 남 핑계대고 탓하고 고통스럽고 수고하고 땅이 모든 저주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육신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바로 누구를 보내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싫어하듯이 나도 너를 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붙잡았던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던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 지금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가오니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 구전의 성경에는 희생 제사를 드리려 가오니라고 하나님 언약을 주셨어요. 희생 제사.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이 두려움과 저주와 고통 속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희생의 비밀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참 왕의 일을 하셨어. 참 왕은 무슨 일을 했죠?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셨죠? 참 선지자.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야.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지? 참 제사장.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나서 오는 모든 저주와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죽으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래서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원래의 형상,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237 나라를 살릴 왕노릇할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237 나라 살릴 왕노릇할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시간을 보고 뭐라고 할까? 맞아요. 서밋타임.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시간 보고 서밋타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번 주 구체적으로 내가 서밋타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미션을 줄 거예요. 자, 서밋타임은 기억하세요, 랩런트들. 말 그대로 랩런트인 내가 서밋되기 위해서 갖는 시간이 서밋타임이야. 서밋타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서밋타임은 내가 서밋되기 위해서 갖는 시간이 서밋타임이야. 우리 하준이가 237 나라 살릴 왕노릇할자이기 때문에 내가 서밋되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 서밋타임은 내가 서밋되어질 수 있는 나를 서밋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내 시간을 바치고 내 바치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간을 빨리 가지면 가질수록 이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 살릴 서밋들이 더 빨리 되어지고 그 그릇들이 커지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서밋타임을 가졌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너무나 급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모세처럼 40년 동안 서밋타임 가질 시간이 없어. 그래서 렘넌트들은 20살 되자마자 어른 되자마자 바로 237 나라 살릴 왕노릇할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도전해야 돼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아침에. 자, 아침에 아침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자마자 하는 거예요. 아침이라는 거는 내가 일어나자마자 하는 시간이야.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삼위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체질이기 때문에 계속 두렵고 다른 사람 탓하고 고통과 저주가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성삼위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민호야 뭐라고 기도한다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이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부터 입혀진다면 괜찮아요. 두 번째, 점심에. 낮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이집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학원에도 가는 시간이지 이 낮에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 하면 낮에는 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을 바꾸는 시간, 내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 낮이야. 세상에 나가면 모든 것들이 문제예요. 어린이집에 가면 서정민 내일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에서 이 장난감 내가 가지고 놀래 아니면 정주성이 가지고 놀래 이 장난감 하나가 또 싸우는 게 세상이야. 학교에 가면 모든 것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학원에 가면 모든 것들이 문제야. 그 세상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세상에 가면 렘넌트를 칭찬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그러면 그 세상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오후에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만남들이 나를 바꾸는 시간표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무슨 시간 남았지요? 저녁에. 저녁에 자기 전이에요. 저녁에는 저녁이 제일 중요해요. 렘넌트들. 저녁에 뭘 해야 될까요? 저녁에는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저녁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저녁에 뭘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내가 자기 전 30분이 제일 중요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자기 전 30분이라는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내가 자기 전 30분에 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잘 때는 우리 뇌가 그걸 자꾸 생각하게 해요.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만들어. 그래서 자기 전 30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말씀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8시 30분에 기도 스탑 전산이랑 같이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줌을 통해서 들어오기만 해도 돼요.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각인하고 한다면 나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237 나라 살릴 왕 노르탈 그 시간표가 자꾸 앞당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엄마 이번 주 유년부 말씀 제목이 뭐였지? 이번 주 유년부 말씀 제목은 나를 살리는 나를 서밋으로 만드는 영적 서밋이었어. 이렇게 말씀 제목만 생각해도 괜찮아. 말씀 제목만 포럼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어릴 때 나를 살리는 나를 서밋으로 만드는 이 서밋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거 할 시간도 없어.
3학년, 4학년 되면 더 많은 학원 다니고 더 많이 학업적으로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 주 오늘 저녁에부터 전사님이 만날 건데요. 오늘 저녁에 우리 유년부 모든 랩런트들이 다 기도천 말씀으로 저녁 시간을 정리하고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우리 친구 옆 친구한테 고백하세요. 네가 이삼칠 나라 살릴 사람이야. 지금부터 서밋 타임을 하자. 윤쌤이 서밋 타임 하자고 노승준한테 얘기하세요. 아, 했어요. 알았어요. 매일매일 줌 들어. 노승준, 윤쌤이한테 얘기하세요. 얘기했어? 기도처 빠지지 말고 들어오라고 해. 알았지? 자, 매일매일 줌을 통해서 빠지지 말고 들어올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꼭 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어릴 때부터 각인된 복음이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각인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이삼칠 나라 살릴 영적인 힘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부터 나를 서밋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고백할 거예요. 성경책 맨 앞을 찾아보세요. 주기도문이라고 적혀있는 곳을 찾도록 바랍니다. 찾았어요. 장한이 찾았어. 첫 글자 뭘로 시작해요? 주기도문. 우리는 구번역 밑에 있는 걸 거예요. 밑에 있는 거. 맞아, 하. 맞아, 하. 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와,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얼굴 한번 봅시다. 와, 너무 멋지게 변하고 있어요. 와, 감사해요. 자, 오늘부터 우리 또 기도 수첩 인도 받습니다. 8시 반에 줌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뉴스를 보면 오미크론 확진자가 학원에서 많이 발생된다 그러죠, 그죠? 우리 친구들 음악 학원도 가고 미술 학원도 가고 태권도 학원도 간다, 그죠? 학원에 가기 전에 꼭 기도하고 학원에 가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기도 수첩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길 바랍니다. 매일 서미타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담임 선생님 지도해 주세요. 기도 수첩 인도받고 말씀 암송 1분 구원의 길 꼭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줌으로 돌아온 우리 자 중국에서 조세현 랩너트가 줌으로 들어왔어요. 가평으로 이사간 우리 소유도 줌 예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몸찬양 성가대 헌금이요 신청한 랩너트는 8시 40분까지 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1년 동안 헌신해 주시고요. 담임 선생님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박순희 선생님. 네, 다음 주 우리 유년부를 위해서 대표 기도 해주고요. 오늘 합반을 좀 할게요. 우리 박원주 선생님, 줌 예배 드렸는데, 우리 김지연, 김예건, 냅나트 뒤도 돌아보세요. 뒤에 우리 서성호 선생님, 합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인도 받아주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께 중요한 광고 나갑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교사 훈련이 있습니다. 교육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까지 등록하셔야 되고요. 2월 4일 금요일
첫째 주 금요일 매월 합니다. 매월 오후 7시 30분에서 8시 30분 1시간 인도받습니다.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회비는 1만 원이고요. 사무실로 등록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중요한 광고합니다. 우리 뒤에 박예빈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와, 예쁜 선생님 박예빈 선생님이 이번 주 목요일날 하나홀에서 박혜빈 선생님은 독일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오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비올라를 연주합니다. 목요일 저녁에 우리 친구들 엄마하고 아빠하고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주세요. 사무실에 가면 연주 티켓을 살 수가 있습니다. 1만 원입니다. 1만 원은 TCK 장학금으로 모두 헌신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아주시고, 자, 우리 박예빈 선생님 놓고도 기도해 주세요. 자, 나를 서밋으로 만드는 영적 서밋, 이번 주 오늘 말씀이다, 그죠? 나를 서밋으로 만드는 영적 서밋 되기 위해서는 오늘 저녁 8시 반에 기도 수첩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죠? 아직도 나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신서율 들어옵니다. 알겠죠? 문재윤 제일 많이 떠드는 문재윤 꼭 들어옵니다. 문재윤 정신 차리고 돌아요. 자, 오늘부터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담임 선생님 지도해 주시고,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말씀의 뿌리 내려서 237 나라 살리고 5천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멋진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